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영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스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고차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주일 말씀의 열왕기의 말씀은 역사의 기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분열왕국의 역사, 나라가 분열하고 나라가 망하는 그 의미가 뭘까, 특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가 분열되고 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죄로 인한 것이죠. 그러면 그 죄는 얼마나 힘이 있을까? 어디까지 작용할까? 죄의 대가는 분명하죠. 거짓말한 대가는 분명하고 기차가 늦거나 버스가 늦은 대가는 분명하죠. 예정됐던 모든 스케줄이 어긋나게 되니까 거기에 기적은 없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적이 일어난다면 더 많은 혼란이 일어나겠죠? 예, 기차가 늦었는데 그 늦은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없어진다면 또 거기에 따른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옆에 사람까지 콜록거리게 만들 정도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폐에 관한 질환이 하나도 안 생기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에 대한 기준도 사라져 버릴 것이고 또 건강한 삶에 대한 추구도 없어져 버리겠죠. 마음대로. 예. 욕심 부리는 사람이 하나도 망하는 일이 없어진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라 아주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부 다 사람들은 마귀 할 마음 같이 하고 다니면서 예, 저주를 퍼붓고 욕심을 부리고 호쿠스 포쿠스 전부 다 요술질을 해대면서 자기 맘대로 살겠죠. 예,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허용하실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죄의 대가는 분명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를 때 어디까지 치러야 되는가? 그러면 똑같이 망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슨 특혜가 있을까? 죄를 회개한다면 어디까지 회복이 될까? 궁금하죠? 이게 열왕기가 답을 해주는 거예요. 열왕기에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죄와 그 벌, 죄와 심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뭐를 잘못했으니까 그래 됐을 거 아니에요. 저녁마다 술을 먹었으니까 위, 간, 혈관 모든 게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어김이 없어요. 예. 그래서 문제가 계속 생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와 그 심판은 과연 어디까지 망가뜨릴 것인가 아니면 그 다음에도 길은 있는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요?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궁금한 점이었죠. 그래서 이 열왕기의 이야기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은 누구냐면
망해버린 나라, 하나님 믿다가 잘못해서 이제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 과연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아직 망하기 전에도 그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세속화되고, 그렇죠? 노아의 방주 그림을 수컷과 수컷이 손잡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으로 윤색해버린 그 세대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서 갈수록 고립되고 소수가 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열왕기에서는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과연 내버려 두실 것인가? 심판하시는데 어디까지 심판하실 것인가? 그 중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그릇된 길로 간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떠오르잖아요. 여기에 대한 열왕기서는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열왕기서를 묵상하면 생각할 수 있는 테마는 뭐예요? 누가 주인공이냐? 그런 것입니다. 누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냐? 그런 것입니다. 인과관계냐? 인과관계라는 건 뭐냐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는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빨간불을 어겼으니까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기준이 있나요? 없죠. 사고가 심하게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행스럽게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기준도 원칙도 없어.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통규칙을 어겼는데 사고가 안 났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어겨. 그러면 또 사고가 안 날까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 네. 그 다음에는 그냥 사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라는 건 믿을 게 못 돼. 맞습니까? 네. 오늘 저녁밥을 안 먹으니까 속이 너무 편해. 그 내일도 안 먹었더니 내일 너무 허기져. 다리가 떨려가지고 서 있지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는 기준이 없어요. 눈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다가 자꾸 사극을 쓰면, 그죠? 네. 사울이 그럴만했네. 아, 다윗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거기에 무슨 답이 있어요? 답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윗이 잘못한 것 같은데 결과는 또 그렇지가 않네. 이게 뭐야? 기준이 뭐지? 예. 원인과 결과라는 것으로는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질병과 건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로는 얘기할 수가 없다. 의사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검사 결과에 그 노움이 기준이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 길 넘어가면은 이제 병이 올 수 있는 그 단초가 된다. 그런데 꼭 그렇다는 법은 없다. 왜냐하면 그걸로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검사 결과, 이 인과관계를 맹신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 과학적으로 다 규명되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지, 규명이 된다면 모든 건 다 드러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주의 원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규명은 못하고 있잖아요. 우주의 끝은 어디예요? 예. 그 저편에는 다른 차원이 있어요? 아니면 이사야에 있는 대로 그 저편에는 주름이 있어서 주름을 접듯이 우주는, 그리고 우주는 팽창하고 있나요? 예. 우리 인간과 역시 동일한 그런 지능과 의식구조를 가진 생명체가 또 어디엔가 있을까요? 밝혀진 적은 있나요? 알 수는 없어요. 거기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나요? 네. 빅뱅? 네. 근데 여러분, 천체 물리학을 하거나 노벨상을 탄 사람들 중에도 나뉘죠. 어떤 이들은 신실한
예수님을 믿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서도 과학과 이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법칙이나 인과관계나 원칙이 아니고 근원적인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빠가 그릇을 깼어요. 그래서 엄마가 치우다가 손을 뱄어요. 깬 사람이 있으니까 손을 뱄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날 그 가정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 왜 그렇죠? 왜? 그릇 깼으니까 돈 손해봤지, 손 뱄으니까 다쳤지. 그러니까 관계도 위험하고 몸도 다치고 돈도 들고 좋은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날 그 가정은 더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가정에는 다른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어려워졌고 그래서 나라가 깨졌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것 밖이라면은 그 백성은 또 그 다음에 가봐야 되겠죠.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따라 달려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누가 주인공인가? 누가 이 역사를 쓰고 있는가? 누가 딕테일해 나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바람이 부는가 풀이 녹는다. 그게 창조가 아니에요. 예? 바람과 풀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것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작가는 배경을 어두운 색을 칠할 수도 있고 밝은 색을 칠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추운데 여러분이 옷을 얇게 입고 나갔으니까 감기가 걸리고 너무 두껍게 입고 나가니까 땀이 났어요. 그러면 바꿔 입고 나가본다면 예? 딱 맞았겠다고요? 그거와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상관없는 의미가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셰익스피어는 햄릿도 오델로도 쓸 수 있지만 한여름밤의 꿈도 쓸 수 있다고요. 비극의 이야기를 쓸 수도 있지만 그는 희극과 기쁜 이야기도 쓸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인과관계들을 만들어내요. 캐릭터를 창조해요. 그 안에 갈등도 있고 갈등에 대한 해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주제를 주관하는 이는 셰익스피어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난번에 그것만 아니었다면 진짜 좋았을 건데 그게 너무나 아쉬워서 곱씹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봐요. 정말 그런 일만 아니었다면 그랬더니 전혀 다른 변수에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영화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예, 24시간 전 해가지고 쭉 해서 살아가. 근데 갑자기 24시간 전으로 또 24시간 전 이번에는 다르게 해야지. 또 24시간 전. 야, 이걸 뭐 몇 번이나 돌아가야 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북왕국이 어떻게 되든지 남왕국이 어떻게 되든지 바로 그 연출자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란 뭐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이지 그분이. 예? 도시락을 싸든 스시를 만들든 그게 그거예요. 예? 그 기준을, 그 이유를 자기가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엄마가 야 오늘은 주먹밥 쌌으니까 뭐 주먹밥? 내일은 엄마 맘이지. 아 그래요? 예. 그 내일은 햄에다가 도시락 싸서 줄게. 그래요? 예. 그 다음 날은 브레첸이지. 그래요? 엄마 맘이죠. 예. 엄마 맘이에요. 예. 이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 자식을 사랑하고 그를 생각하는 분이 따로 있다 그 말이죠. 그 기준이다. 이게 창조의 하나님인 거죠. 창조의 하나님이 어둠 대신에 빛을, 무질서 대신에 질서를, 공허한 대신에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의 충만이 이 모든 것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충만 목사님 온다 그랬잖아, 그죠? 네, 이 모든 충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 와,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복음이에요. 내 인생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뛰쳐나가지고 이렇게 서럽고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이것은 그냥 우리 엄마 아빠의 어떤 인과관계 때문에 어떻게 내가 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이 모든 생명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불꽃처럼 바라보고 계시는 작가 하나님, 연출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부터 나오는 디셉의 풍우나 엘리야는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아도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죠.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고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것을 먹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비가 내리지 않는데도 큰 비의 소리를 듣죠. 그는 비를 부르는 사람이 기적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설계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왔으면 어떨 뻔 알았어요? 김이 펑 새는 거예요? 체면 구겨요? 그러지 않죠.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겠다. 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유감을 얘기했어요.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 저 기도 제목. 그러다 보면 자꾸 삶을, 삶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찬양에 있는 대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그 순간에 문제는 이미 해결돼 있어. 많은 문제가 해결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못했지만 그 잘못의 결과에 매여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이 너무 작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뭐 교회학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닐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알거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보상하고 해결해야 돼.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인생이란 결국 엎질러진 물에 지나지 않은 거야. 넘어진 수레밖에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내 죄는 과연 온전히 용서받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면 죄 지은 대로 벌 주고 잘못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건 뭐야? 공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성실한가? 그러면 우리한테 그럴 줄 알면서 왜 약속을 왜 했지? 왜 했어? 왜 했어? 그러면 그 약속은 유효한가? 어떻게? 무슨 능력이 있길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도대체 지키실 수 있는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여전히 임재하실까? 우리들의 예배에 임재하실까? 그런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베푸실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이들은 과연 대가를 받을 것인가? 예, 이게 모두 다 주인공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서 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걸 알 때 마치 철학 공부하는 학생이 철학의 형이상학의 눈이 확 열리는 것과 같아요. 존재의 문제에 대하여, 회의의 문제에 대하여, 논리에 대하여 확 눈이 튀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허준이 그냥 도가 통해버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대립이죠. 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의 가짜 신앙, 바벨탑을 사모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는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시죠. 가짜 집, 수수깡 집, 카드로 세운 집, 그리고 모든 신기루와 헛된 환상들을 깨뜨리시고 실상을 세우시는 거죠. 가짜 종교, 우리들의 기도가 사실은 그 하나님을 불꽃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그러지 않고 허상으로 헛된 얘기만 늘어놓는, 제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자, 오늘 또 최진희 목사님 기도하는데 아멘이 많이 나왔어요. 왜 많이 나온 줄 아세요? 공감이 되니까. 아, 말이 빠르면 공감 안 되겠네. 그러면 막 공감을 하고 싶은데 말이 빨라 막. 예. 예.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빨라. 근데 이유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운율이 맞잖아. 예. 기도의 문장이 좀 짧아야 돼. 그리고 똑똑똑똑 떨어져야 돼. 그래 아멘 하기가 좋아. 이제 알았어요. 그냥 앞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기도를 너무 멋지게 쓰려고 문장이 길어. 그러니까 아멘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숨이 차 자꾸. 에? 끊어지지가 않아 문장이. 에? 그죠? 네. 처음에 김재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 문장이 길어가 내가 자르세요. 이 형식으로 바꾸세요. 주어하고 동사만 쓰세요. 사모님 어디 계세요? 그 옆에서 검열을 해줘야 돼. 해주고 이 형식으로 문장을 잘라. 그러면 좋은 설교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요. 이 형식으로 바꿔야 돼.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멘하기가 좋잖아. 9월의 축복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 9월의 첫날 오다 보니 서쪽 하늘이 아름답고 문득 창밖에 잠수교가 보여요. 아멘을 하자니 애매하고 서론 같기도 하고 본론은 언제 나오나.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우리가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면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치 뭐가 아니면 엄마 밥 줘. 그 엄마가 가서 몽둥이 잡아와요. 엄마를 뭘, 이 밥 어디 갔냐. 주걱으로 그냥.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 엄마는 갑자기 아휴, 내가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나 하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예. 물론 아빠 밥 좀 해도 돼요. 근데 그거는 정말 좋은 표현이거든요. 예. 정말 좋은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가 두 마디 기도가 중요하다. 뭐 화살 기도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두 마디 기도, 시편에 나오는 도우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나를 구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소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그분은 주인공이니까. 그분의 마음이 중요하고 그분의 기준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9월에는 하나님을 많이 부르자. 하나님을 자꾸 쳐다보자. 우리들의 삶의 상황과 문제보다도 그 인과관계 자꾸 복잡하게 풀지 말고요. 그러면 함정에 빠진다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정죄하게 돼요. 왜냐하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잘못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공의로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실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을 지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약속의 파트너가 흔들려 버렸는데. 그래서 문제에 팔려서 넘어갔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안 그러려니까 자꾸 파렴치해지거든요. 내가 손 안 대고 거푸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아유 그냥 나는 이거 좀 가만히 있을래요. 이제 잘못했고 문제도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자꾸 뭐 우리가 잘못한 거, 죄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반성하니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져요. 정죄받은 얼굴을 하고 있다고요. 어두운 표정으로. 근데 못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책을 보면서 갑자기 어두워져요.
우리는 뭐를 잘못했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다 좋은데 내가 내 얼굴과 내 모습으로 예수님 전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하세요. 꼭 마지막에. 예.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오버해서 아 근데 뭐 다 좋은데 요즘 우리 교회 그 사역팀 말이야 그거 지금 어떻게 지사님은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 문제 많지. 막 얘기했어. 그러고는 그 얼굴로 전도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되지. 그러면 그 얘기가 말짱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으면서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제에 자기들의 어떤 특정 이익 집단에 매여 있는 거야. 교회가 그러진 않잖아요. 생명 공동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그 주의 생기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영국의 선교사님들하고 세미나 이틀 했어요. 예. 이틀. 한 번에 90분씩 하는데 제가 조금 더 하죠. 그래서 120분씩 네 번 하니까 8시간 줌으로 나눴지만 너무 좋았어요. 선교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지금 16명 지금 오시는 거예요. 이번에 16명의 그분들이 또 따로 제자훈련 세미나 신청하셨어요. 영국교회 섬기시거나 뭐 난민 섬기시거나 한인교회 목회하는 분들 말고 영국은 교회에 목회자가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영국 개마인대를 맡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계신데 이번에 같이 오시기로. 제가 순장방에는 그 목사님들이 쓴 피드백을 올렸어요. 8개 올렸는데 오늘 또 몇 분이 또 보내셨어요.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마음교회가 참 선교사님들이 기이하게 생각하는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늘 갈등 투성이 뭐 인간관계 하는 일들이 안 되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늘 이렇게 찌들려 있고 어려운 자기 문제 해결에 급급한 사람들이 아니고 유럽과 디아스포라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그런데 자원하는 일에 마음이 이렇게 뜨겁고 열려 있다는 게 너무 이거는 페노메날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요. 그러면서 너무나 와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 똑같아요. 뭐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엘리야가 갑자기 우울해지니까 뭐예요? 제 열조보다 저는 하나도 나은 게 없네요. 그러면서 내 배를 째세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다를 게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물과 떡을 갖다 주면서 일어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 내 아들아, 일어나라. 너의 길을 이기지 못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세우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를 다시 재파송하고 그래서 그는 다시 예, 하늘에 올리울 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냥 본문 읽어놓고 열왕기사 개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이제 나타나서 11장에 이를 때까지 솔로몬이 성전 짓는 얘기가 나오죠. 예, 하나님은 돌로 백향목으로 지은 건축물을 좋아하시는가?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명백하고 분명한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어머니의 사랑은 돌아가시고 나서 깨닫는 게 훨씬 더 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청개구리는 어머니의 무덤을 냇가에다가 맨날 거꾸로 가다가 어머니가 저놈이 나중에도 나를 좋은 데다 묻어달라 그러면 냇가에다 묻을 거기 때문에 냇가에다 묻으라 그랬더니 마지막에 효도를 해가지고 냇가에다 묻어서 비만 오면 떠내려갈까 봐 개굴개굴개굴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머니에게 분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드려라. 오늘날에 자꾸 혼합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서 떼어놓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추상화를 시켜요. 추상화를 시켜요. 예. 그래서 예배도 추상화되고. 예. 코로나는 그래서 두 가지의 갈림길인 거예요. 결국은 추상화가 되면서 이제 마음이 멀어지는 기회가 될 것인가. 울고 싶은데 잘 됐죠. 뺨을 때려줬으니까. 꼭 성전에 안 가도 돼요. 뭐 가나안 신자, 안 나가신 자가 그래도 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합법화 시켜버렸어요. 코로나가.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려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아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물론 온라인으로 어디서든지 예배 드린다는 게 큰 기쁨이 되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는.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온라인 대안이 있는데 뭐 하고 그렇게 드려보니까 이게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 하나님은 대면해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한국을 오래 안 갔어요. 그런데 아니 뭐 페이스톡 하면 되죠? 그걸로 성이 차요? 줌으로 어머니 뵈니까 한국 갔다 온 게 됐어요? 안 된 거지. 절대로 안 됐지. 그래서 사람들이 한사코 비행기 티켓을 끊어 가는 거잖아요. 예. 모든 진실된 것은 대면이에요. 설사 제가 지난번에 묵상집 서문에 그렇게 썼어요. 줌으로 보면서도 우리는 대면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대면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성전예배의 중요성이에요.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진실된 성전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온전한 예배의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중요한 거예요. 역대기서는 솔로몬에 대해서 다른 얘기 하나도 않고 성전 지은 거 딱 하나만 갖고 얘기합니다. 바르셀로나 가면 누구의 성당이 있어요? 가우디. 가우디. 가우디 그 사람은 일생에 그 성당 하나 지은 사람으로 이름이 우리에게 기억될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물론 예수님은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말씀하셨지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에 대한 예배를 말하는 거죠. 네. 그게 추상적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특세는 성전 특세로 하자. 예. 제가 틀렸어요? 제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사고를 하는 신학자일 거예요.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머리만 팽팽팽팽 돌아가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성전 예배만일 쏘냐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전에 그런 쪽에 경도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말해놓고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 다음날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실행력이 있겠어요? 세상을 바꾸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가 우유팩 하나를 제대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특제는 성전 특세로 드리자. 할렐루야. 물론 몸이 아프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럼 뭐 온라인 드리면 되죠. 지금 아프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아픈데 그럼 아픈 사람은 어떻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안 아프니까 나와. 굶으면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벌써 18번인데 벌써 계산하지 말고 18번 도장 찍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려. 그래서 진실된 성전 예배 하나님 앞에 맛보고 느끼고 나가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예, 말씀이 성취되며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기울어져가는 북왕국의 운명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돼요. 아합 왕조가 무너지리라 약속.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바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통일왕국의 분열도 예언대로 이루어지고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리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숱한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어야 된다. 그 말씀대로 불꽃처럼 얘기됩니다. 마국간이 크고 궁전을 크게 짓고 그리고 나라 영토가 넓어지는 것은 기준이 되잖아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묶여야 한다. 그리고 회개의 중요성도 반드시 강조됩니다. 그게 열왕기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인과관계를 넘어선 기준이 되시는 분, 그분 우리의 설계자, 연출자, 창조의 하나님. 아까 우리 은혜로운 찬양 함께 불렀던 것처럼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설계하고 그리고 우리가 타겟을 분명히 다시 바라보고 그 고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9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제 얘기는 짧게 1분 만에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도니아냐 솔로몬이냐 누구예요? 웃지 말고 누구냐고. 솔로몬이죠. 왜 솔로몬이냐? 다윗의 사람들이 밀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카에. 그죠? 네. 아니 요압과 누가 믿었어요? 아주 가장 영향력 있는 제사장 누가 밀었다고요? 가만 있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지. 아비아달이죠? 아비아달? 네, 그렇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이 가장 다윗의 신복이고 측근인 가장 강력한 군사 지도자 요압과 아비아달이 제사장, 가장 실력 있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밀죠. 아도니아는 뭐예요? 살아있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고 명분이 있죠. 그리고 막역한 사람들이 밀었고요. 그리고 헤브론 출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지파에 사실은 적자와도 같고 뭐 이런저런 인과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읽고 그와 통하는 나단은 그를 밀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솔로몬이죠? 글쎄요입니다. 글쎄요입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건 인과관계로는 따질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독재자네, 횡포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을까? 그렇게 물어야죠. 예. 안 구원하셔도 됐는데 구원하셨다. 그건 독재자이고 횡포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죠. 우리는 왜 솔로몬인가에 대답해, 왜 다윗인가에 대한 대답에서 머리 좋으니까,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편애했으니까, 그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 편애하죠. 누구를? 약한 자를. 예, 권세가 없고 지혜롭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은 불러서 택하시죠.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문벌이 좋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뛰어난 사람이 많지 않지 않느냐. 예. 그러나 어느 집에 여러 개의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그러나 그 주인에게 그 그릇 중에 자기가 골랐을 권이 없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한 그릇을 깨끗하게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토기가 토기장이를 힐난하겠느냐. 예레미야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솔로몬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하죠. 이 나단과 밧세바와 다윗이 짜고 솔로몬을 세웠다. 성경 그렇게 주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사극을 많이 봤을 뿐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늙은 다윗이 요부 밧세바와 그리고 이제 신지가 흐려진 나단하고 음모해가지고 솔로몬을 세웠대. 세상에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네,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그들에게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푹 놓으세요. 내일 누구를 만났는데 누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뒷담화를 했을까? 이 거래를 가로막는 누가 있지는 않을까?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큰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은 바라보고 말씀 위에서 가세요. 그러면 조금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골짜기를 내려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에요. 아도니아 잘생겼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많아.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는 솔로몬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다윗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종교 가운데 서지 않을까요? 거짓 종교는 하나님과 대립하면서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짓 종교. 예, 그거는 분열밖에는 답이 없는 거죠. 참 종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구별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 질적으로 변화시키시죠. 그게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요, 그들은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 그 동시대하고 같이 섞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바알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지 않고 여호와와 바알이 같이 맞짱 뜨지를 않아요. 레벨이 달라 만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만나지를 않아. 시대가 어려워도 우리는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실체예요. 9월에는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거기에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이 있는 줄로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되면 이렇게 할까 그래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전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달리 생각하면 달리 이것도 우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어느새 우리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델이 될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 크리에이터가 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